2023년 한해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도 오늘 현장 마지막 현장 올해 마지막 현장 갔다 왔고 뭐 하나 이제 제가 이거는 작년에 구매를 하고선 이제 배관공사를 하려고 구매를 했다가 이제 내년부터는 또 배관은 웬만하면 이제 배관공사도 이제 직접 하려고 이제 직영으로 하려고 해요. 예전에는 제가 배관 공사할 일이 있으면 뭐 지인들한테 넘겨드리거나 아니면 그냥 알아서 이렇게 고객님이 업체 선정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라고 얘기는 했는데 이제는 이제 웬만한 것들은 제가 할수 있는 법인에서 이제 직영으로 이제 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 일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한번 언급을 해드렸지만 이제 그 하수구 자체의 영상만으로는 이제 유튜브도 이제 한계점이 왔다라고 생각을 들어요. 뭐냐면 뭐 너도나도 다 뜯는 영상을 다 올리다 보니까 사실 제가 봐도 그렇게 흥미롭지도 않고 그래서 뭔가 이제 하수구도 뭔가 이제 나무뿌리라든가 시멘트나 뭐 이런 특별한 작업들은 뭔가 이제 관심사가 있지만 뭐 일반적인 기름 배관 뭐 세척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너무도 흔하디 흔한 영상이 돼버려서 저 역시도 영상을 편집하면서 그렇게 흥미롭지가 않다 보니까 이제는 다시 제가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서 이제 예전에 이제 배관 일을 했던 그때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이제 제가 직영으로 할수 있는 거는 좀 하려고 해요. 이제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누수도 좀 하려고 하고 이제 예전처럼 좀 모든 걸 이제 이렇게 집중적으로는 못 하겠지만 그동안 이제 제가 누수 의뢰가 들어와도 이제 안 했던 것들을 일단은 현장을 먼저 가보고 제가 이제 빨리 급하게 처리할 수 있는 현장들이 있으면 좀 하려고 하고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차한 대도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차는 큰게 아니라 오히려 실속형으로 지금 작은 차 벤을 알아보고 있어요. 작은 차 벤으로 이제 간단한 것들 빨리빨리 현장 가서 처리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이제 설비 누수차를 한대 작은 걸로 이제 그걸로 출퇴근을 하면서 세팅차를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고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중국에서 들어온 이게 평이 좋아요. 일단은 중국 제품들 중에서도 좋은 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많이 알아보고 알아봤을 때요 임팩이 좋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요거를 쓰려고 이제 구매를 한 건데 원래는 요게 이제 임팩을 안 쓰면 이렇게 깔깔이로 써야 되죠. 자, 이 앞에 보이는 게 뭐냐면 주철관 커터기입니다. 주철관. 여러분들 이제 행주관 뭐 세척 많이 해보셨잖아요. 근데 이제 배관이 노후되고 아니면 이제 교체가 더 현명한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부분 어쩔 수 없이 이제 교체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주철관을 일반 이제 커터기로 자르게 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일도 많아요. 그리고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자를 수 있는 게이 주철관 커터기겠습니다. 주철관 커터기 어마어마하죠. 요거를 그냥 이렇게 딱 주철관에 감아가지고 요거 사용하는 영상들은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건 제가 작년에 구매를 한 거예요. 작년에 제가 주철관 배관공사를 하려고 해서 구매했다가 배관공사를 못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갖고 있다가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배관공사도 부분 좀 하려고 그래서 이제 주철관 부분 이제 교체를 하거나 뭐안뭐뭐 전부 이제 일단은 뭐다 철거를 해도 되죠. 이제 부분 이제 커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럴 때 쓰는 주철관 커터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간단합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요거 이 양력으로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주철관이 그냥 딱 하고 그냥 부러지듯이 잘려버리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 주철관에서 요거를 임팩으로 이렇게 임팩으로 이게 요게 이제 쪼여지면서 배가 쭉 절단이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이렇게 나체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오래 걸리니까 요 임팩 요것과 함께 이렇게 주철관 많이 하시는 분들은 주철관 커터기를 이용하시면 편합니다. 그리고 요 제품은 리지드 거예요. 리지드. 리지드에서 나온 주철관 커터기고 이건 제가 작년에 구매를 했다가 작년에 주차관 배관 교체를 하려고 구매를 했다가 안 쓰고 있다가 내년부터는 이제 뭐 상황이 뭐 저기 하면은 배관 공사를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이제 하려고 그래서 이게 뭐 배관 설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야 이게 뭔지는 알겠지만 근데 이런 것들도 이제 모르고 계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주차관 커터기는 이 전용 커터기로 작업을 하시면 일이 수월합니다. 빠르고 그리고
추철 자체를 일반 커터로 자르게 되면 불꽃도 많이 튀고 이제 화재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뭐 아파트 뭐 공사를 한다던가 강급 공사를 할 때도 불꽃이나 이제 화재에 그런 취약한 그런 작업을 만들게 되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차관 커터기를 쓰시면 아주 간단하게 주차관을 절단할 수 있다. 이런 또 작업 공구가 있다라는 거를 알려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시고 내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